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한국인성문화원이 제공하는 인성검사 및 상담 강좌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의 강의 주제는 MBTI 성격 유형검사입니다. 저는 이 강의를 담당한 이화국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이 강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강의 개요와 학습 목표를 설명한 다음에 MBTI 성격 유형검사가 어떻게 개발되었는가 하는 그 개발에 대해 살펴보고 MBTI는 이 검사는 네 가지의 경향, 그 다음에 여덟 가지의 지표가 기본이 되어 있는데 이 네 가지의 경향과 여덟 개의 지표가 무엇인가를 설명한 다음에 MBTI는 궁극적으로 학생의 검사자의 성격을 갖다가 16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피검자의 성격을 16가지로 나눠 가지고 각 특성에 따라서 어떤 적성이 있는가를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MBTI 검사는 여러 가지 형이 있는데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과 같이 해볼 것은 MBTI 간이 검사지입니다. 그래서 그 간이 검사지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검사지로 어떻게 검사를 하고 그 검사한 것을 갖다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모두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강의 개요와 학습 목표입니다. 강의 개요는 우선 MBTI 성격 유형 검사가 무엇이고 이것이 어떤 이론을 바탕으로 배경이 되었고 그 검사는 전반적으로 어떻게 생겼고 어떻게 실시하고 그 실시한 결과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관한 그런 MBTI 성격 유형 검사의 전반적인 것을 학습할 것인데 이 MBTI는 피검사자의 성격 유형을 확인해 줍니다. 16가지 성격 유형 중에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를 검사를 해주고 그럼 그 검사를 해서 그 유형을 파악을 하면은 그 유형이 각각 가지고 있는 그 특징에 따라서 그 피검사자들이 어떤 진로나 어떤 직업을 선택하면 좋은지 또는 자기 자신의 성격 개선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이런 데 활용할 수 있는 것이 MBTI 성격 유형 검사의 특성입니다. 이 시간의 학습 목표는 즉이 시간에 여러분이 학습을 한 다음에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기대되는 능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는 MBTI 개발 배경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데 MBTI는 왜 개발됐는지 언제 누구에 의해서 개발됐는지 하는 것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MBTI 성격 유형의 분류 기준 MBTI를 16가지 성격 유형으로 나눈다고 그랬는데 무슨 기준에 따라서 그렇게 16가지로 나눴는가 하는 그 기준을 설명할 수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16가지 성격 유형으로 나눴다고 그러면은 16가지 각각의 성격 유형들은 어떤 것이 있는가 하는 것들을 열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간이 검사를 통해서 성격 유형을 확인하고 찾아내고 그 다음에 그 찾아낸 성격 유형을 가지고 이 검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결과를 활용할 것인가를 설명하실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MBTI에 보면은 대개 이렇게 4개가 있습니다. 4개가요. 이건 이제 학생들은 MBTI 성격 16개를 갖다가 나누는 4가지 기준, 또 4가지 기준은 세부적으로 2개씩 나눠져 있습니다. 2개씩. 그래서 8가지, 그리고 8가지, 4가지 기준에 2개씩 뽑아서 16가지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그림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MBTI의 로고입니다. 그럼 MBTI의 성격 유형 검사는 어떻게 개발됐는가 하는 것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MBTI 했는데 MBTI는 뭐의 약자냐면은 Myers, 사람 이름입니다. Myers. 마이어스가 붙은 것은 마이어스 한 사람이 아니라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그 3대에 걸친 그 마이어스 3대에 걸친 마이어스가 했기 때문에 마이어스고요. 그 다음에 브릭스 마이어스와 브릭스가 개발한
type indicator. type은 유형이죠. 성격 유형을 indicator. indicator는 가리키다 그 말이죠. 그 성격을 가르쳐주는 그런 검사라고 그래서 그 첫자를 따서 MBTI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MBTI는 성격 유형 검사라는 그 말 자체의 뜻도 있고요. Myers, Briggs, 이 사람들이 개발한 성격 유형 검사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기 마이어스는 마이어스 3대고요.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그 3대에 마이어스가 작용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브릭스라는 사람이 이 사람들이 이런 이론을 개발한 것은 융의 심리학, 좀 이따 살펴보겠습니다만 융의 심리학을 이론으로 개발을 했습니다. 여기도 MBTI 하나, 둘, 셋, 넷, 네 개. 그 다음에 네 개가 또 두 개씩 나눠져 있죠. 이게 MBTI의 로고의 다른 모습이고요. 그럼 개발 근거, 어떤 근거로, 어떤 이론적 배경으로 이게 개발됐는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MBTI의 이론적 기반은 융의 심리학입니다. 스위스의 심리학자 카를 융이죠.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심리학자입니다만은 그 심리학자는 뭐라고 그랬느냐면은 인간은 선천적으로 잠재된 선호 경향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융은요. 이게 잠재된 경향이라는 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이를 낳으면은 그 아이는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나중에 커가면서 어떤 애는 왼손을 쓰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오른손을 쓰죠? 오른손을 쓰고 어떤 사람은 또 왼손을 씁니다. 그럼 왼손 오른손잡이는 물론 후천적으로도 배우지만은 왼손잡이도 자꾸 가르쳐서 오른손잡이를 바꿀 수도 있죠. 그렇지만 타고나면서부터 왼손인가 오른손잡인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잠재된 선호 경향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애들이 커가면서 내향성인 애가 있고 외향성인 애가 있죠. 활발하게 다른 사람과 만나서 밖으로 돌기를 좋아하고 하는 애들 있고 어때는 밖에 나가는 것도 싫어하고 집에서 앉아가지고 뭐 게임을 한다거나 책을 본다거나 생각을 한다거나 하는 그런 내향성인 아이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외향성, 내향성 같은 것은 후천적인 것보다도 타고나면서부터 그런 잠재된 선호 경향을 가지고 있다고 융이 주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성격을 나누는 MBTI 성격 유형 검사를 개발한 겁니다. 그럼 MBTI의 그런 성격 유형은 이런 왼손잡이, 오른손잡이, 내향성, 외향성 이런 것으로 나누는데 왼손잡이, 오른손잡이는 뭐 성격을 나누는데 중요하지 않고요. 그 중에 내향성인가 외향성인가는 가장 중요한 성격 기준입니다. 내향성. 이걸 선호 경향이라고 하는데요. 학생들이 에너지 방향, 즉 자기가 에너지를 어디에 쓰느냐, 밖에 내향적인 게 쓰느냐, 외향적인 게 쓰느냐. 어떤 사람은 에너지 방향이 외향적인 겁니다. 밖으로 나가서 활동하기를 좋아하고 친구 사귀기를 좋아하고는 그 외향성이 있고 어떤 사람은 에너지 방향이 자기 내적인 것, 밖에서 생각하고 책 읽고 하는 것을 좋아하는 그러니까 어느 방향으로 에너지를 쓰느냐는 그거에 따라서 MBTI를 성격 유형을 나누고요. 그 다음에 인식 판단 기능 무엇을 인식할 때 어떤 것을 선호하느냐 또 판단할 때 어떤 건 판단 기능은 어떤 형으로 이루어지느냐 생활 양식은 어떤 유형이냐 이건 조금 후에 다음 슬라이드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런 선호 경향이 네 가지가 있죠. 에너지 방향, 인식 기능, 판단 기능, 생활 양식. 그 각각에서 두 개씩 있습니다. 두 개씩. 그걸 선호 지표라고 그러는데요. 선호 경향 네 개 각각에 대해서 두 개씩 있기 때문에 모두 여덟 가지의 선호 지표가 있습니다. 여덟 가지.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는데 그 앞서 이제 8가지 선호지표를 가지고 이 4가지 선호경향, 8가지 선호지표를 갖다가 조합을 해서 실제 마지막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16가지 성격 유형입니다. 그러니까 4경향, 8지표, 16유형 이게 MBTI의 특성입니다. 기본적인 것은 경향 4가지고요. 그 경향에 2가지씩 있는 지표, 8가지의 선호지표. 그 다음에 이 네 가지의 경향을 뽑아가지고 16가지의 성격 유형을 만든 것입니다.
그럼 이 선호 경향하고 선호 지표 관계를 좀 살펴보면요. 선호 경향이 네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에너지를 어디에 주로 쓰느냐. 그 다음에 인식을 어떤 방향으로 인식을 하는 혁의를 좋아하느냐. 그 다음에 판단은 어떤 근거로 판단하기를 좋아하느냐. 생활 양식은 생활을 하는데 어떤 형태로 주로 생활을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에너지 방향은 우리가 잘 아는 외향성, 내향성 그렇습니다. 외향성은 extraversion이라고 해서 그걸 앞으로는 E라고 표시하겠습니다. 첫자를 따서요. 그래 E 하면은 아 외향성이구나 이렇게 아시면 되는데 이것은 외부 세계 사람이나 사물의 에너지를 사용한다. 밖으로 밖에 사물이나 사람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그런 외향성. 반대로 내향성은 introversion이라고 그러는데 그 첫자를 따서 I로 표시하고요. 그럼 앞으로 I가 나오면 내향성 이랬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은 내부 세계의 개념이나 아이디어 에너지를 사용한다. 내적이란 말이죠. 이건 외적이고요. 이게 에너지 방향이고. 그 다음에 인식 기능. 무엇을 인식할 때 감각을 즉 오각이죠. 보고 듣고 냄새 맡고 접촉 오고는 오각을 통한 그 사실이나 사건 그것을 더 잘 인식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것은 센싱이라고 해서 S 감각 센스 앞으로는 S가 감각형이라는 것을 아시고요. 그 다음에 N형이라고 해서 인튜이션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I는 이미 내향성에서 사용했기 때문에 그 두 번째 N자를 따서 N, 직관, intuition, 직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은 어떤 감각을 통해서보다도 어떤 개념적인 거, 개념을 통해서 일반적인 개념과 잘 연관시켜서 개념적인 그런 인식을 잘하는 사람이고, 이건 감각적인 인식을 잘하는 사람이고, 이것이 지표가 감각성 지표, 이건 직관적인 지표. 그 다음에 판단 기능. 판단할 때에 어떤 사람은 사고를 생각을 하고, 예를 들어서 논리적으로 근거를 가지고 이제 사고를 해가면서 판단을 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요. Thinking. 그래서 T. 지표 중에 T는 사고의 지표고요. 그때 우선은 감정적으로 느낌으로 정서를 통해서 그다음에 어떤 사람들의 관계를 통해서 정서적인 그 판단을 지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더 잘하는 사람들. 이걸 F, feeling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생활 양식이 어떤 사람은 빨리 판단 내리고 결정을 하고 빠르게 일을 해 나가는 사람들, 판단이 빠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판단하기보다는 자기가 이런 습득한 정보를 갖다가 정보 자체에 관심이 많고 어떤 새로운 변화에 관심을 둔이 사람은 이런 걸 접수를 했으면 거기에 기반을 해서 빨리 자기가 판단하고 결정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고 이건 판단을 유보로 하고 그 정보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고 하는 그런 생활 양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 E 뭐였죠? 외향성, I, introversion, 내향성, S, sensing이었죠? 감각형. N, intuition, 직관. 그 다음에 T, thinking, 사고죠? F, feeling, 감정이고. J, judgment, 판단형이고. 그 다음에 P, perceiving은 인지하다, 인식하다, 뭐 깨닫다 하는 것이죠. 인식형. 그래서 이 여덟 가지 지표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외향형, 내향형은 서로 반대되는 그런 성격이죠. 외향형은 사람들을 만나고 활동할 때 에너지가 생기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관심에 붙어 있지 않고 밖으로 돌고 누군가를 만나고 뭔 일인가를 벌리고 해야 그런 것을 좋아하는 그런 성격이고요. 내향형은 혼자 조용히 있을 때 일을 잘하고 에너지도 충전되고 그다음에 정열과 열성을 내면에 간직하고 있는 그런 사람.
이건 과묵하고, 그 다음에 혼자서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실천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내향성 사람이죠. 그 다음에 감각형은 오각, 촉각, 미각, 시각, 청각, 후각, 이런 오각이죠. 그런 오감을 통해서, 직접 경험한 정보를 저탈 받아들인다. 이 사람은, 그러니까 실제 관찰을 하고 실험을 해서, 특히 관찰을 해가지고 자기가 관찰한 결과로부터 정보를 더잘 얻는 것이고요. 직관형은 개념적인 정보, 이론적이고 개념적인 정보를 더잘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론적이고 개념적인 것은 보다 일반적인 개념과 연관을 시켜야지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직관형은 개념적인 정보를 일반적인 개념에 잘 연관시키는 그런 사람들이고요. 사고형은 논리적인 그 과정에서 생각에 의해서 무엇을 간단하게 요약하고 정리하고, 그리고 요약하고 정리하는 것을 좋아하고, 그 다음에 뭘할 것인가 하는 과업에 자기가 하고 싶은 것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는 사람이고요. 감정형은 사교적이고 우호적인 걸 좋아하고, 어떤 사람들과 관계에서 사람들의 관계에 주된 관심이 있다. 이것은 일에, 사고형은 일에 관심이 있고요. 과업에 관심이 있고, 이것은 사람과의 관계에 더 관심이 많은 형을 감정형이라고 얘기합니다. 판단형은 조직적이고 구조화된 환경을 선호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어떤 판단할 때 갑작스러운 어떤 일이 생기면 이걸 싫어합니다. 인식형은 뭐 갑작스런 일이 생겨도 순간적으로 자기가 적응을 하고 오는 걸 좋아하는데, 판단형은 조직적이고 구조화된 그런 상태에서 일을 하고 판단하는 것을 선호한다는 것입니다. 그 대신 인식형은 새로우고 좀더 유연하고 개방적인 그런 환경에서 일하기를 좋아하고요. 이 사람은 완전히 체계가 갖추어진 조직적인 그런 조직에서 일하는 걸 좋아하고, 이건 자유롭게 자기 창의력을 발휘해가면서 이룰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좋아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네 가지 경향, 여덟 가지 지표에 따라서 만들어진 것이 이제 16가지 성격 유형입니다. 성격 유형인데 이건 어떻게 만들었냐면은 그네 가지에서 하나씩 뽑아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과학자형. 과학자는 어떤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주로 과학자가 되겠습니까? 내향적일까요? 외향적일까요? 과학자는 꼼꼼히 생각하기 때문에 내향적이죠. 그래서 이 내향적인 것, I, introversion이죠. 그 다음에 직관, N, intuition. 과학자는 직관에 의해서 이렇겠다고 깨닫는 그런 능력이 필요하죠. 그 다음에 사고, thinking, 과학자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생각을. 감정보다는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J, 판단. 그러고 이제 판단을 해서 어떤 이론을 만들고, 새로운 이론을 개발하고 하는 일을 하겠죠. 그에 비해서 예를 들어서 사교적인 유형은 어떻겠습니까? 우선 사교적인 E, 외향이죠. 외향성이죠. 사교적인 사람들은. 그 다음에 감각적입니다. S, sensing. 감각적이고요. 그 다음에 F, 감정, feeling. 감정이 많은 사람들이 사교적이겠죠? 그 다음에 P, 인식. 이 사람들은 판단보다는 인식을 더 우선적으로 하는 사람이고요. 또 지도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지도자형이라고 그러는데, 지도자형은 TJ라고 그러는데, ENTJ형. 이걸 지도자형이라는 그 별칭으로 부르는데, ENTJ는 뭘까요? E는 외향적인 겁니다. 지도자가 소심해서는 안 되겠죠? 외향적이어야 되겠죠? 그 다음 N은 직관적입니다. Intuition. 그 다음에 사고, T. 그 다음에 J, 판단. 지도자는 판단을 잘해야 되겠죠? 판단이 빠르고, 그 다음에 빠른 판단을 밀고 나가는 그런 게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의 선호 경향 중에서 하나씩을 뽑아가지고 네 개씩, 하나, 둘, 셋, 넷,
4개씩, 이게 선호 지표죠. 선호 지표 4개를 모아놓은 그것을 갖다가 16가지 성격 유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4개씩을 모았기 때문에 모두 16개가 되는데, 그 16개의 성격 유형에 대해 이런 별칭이 있습니다. 별칭은, 그것이 대강, 대표적으로, 이름을, 별칭을 보면은, 아, 그런 성격은 되게 어떤 성격이고, 어떤 일을 잘하겠다는 그런 짐작이 갈수 있는 그런 이름을 이제 학자들이 붙였는데, 뭐, 세상의 소구명, 세상의 소구명은 여러 사람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할수 있는 사람이겠죠? 임금 뒤편의 권력형. 이건 강력한 앞에, 권력을 앞에 세우고, 뒤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애연자형, 말 그대로 애연자형이고, 과학자형, 백과사전 두루 잘하는 사람, 성인군자형, 이렇게 잔다르크형, 스파크형, 팍팍 튀는 사람이죠. 엔진에 불을 붙여주는 사람, 어떤 조직을 활성화시키는 사람, 그 다음에 사교적인 사람, 그 다음에 지도자형, 이렇게 해서 이 16가지의 유형으로 이 MBTI 성격 검사를 하면은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성격 검사를 해가지고 내가 또는 그 성격 검사를 받는 사람이 이 16가지 유형 중에 어떤 유형인가를 찾아내는 것이 이 검사의 목적이고, 이제 찾아내면은 이각 성격 유형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잘 파악을 해가지고 그 특성에 맞게 자기 행동을 하고, 그 다음에 특성에 맞게 자기 행동을 수정해 나가는 그런데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16가지 이제 하나씩 해서 16가지 유형의, 16가지 성격 유형의 특성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나온 특성은 아주 대표적인 것만 좀 간추려 놓은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것은 이제 교재에서 보시고요. 그 교재에 보면은 이한 특성에 대해서 거의 요만큼 많은 양의 그런 설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만 여기서 뽑아보는 거기 때문에, 우선 이런 성격 유형 검사를 하고요. 이제 다음에 설명하는 방식에 따라서 하고, 한 다음에 어떤 성격 유형이 결정이 됐으면은 그 성격 유형을 찾아가서 그걸 잘 읽어보고 자기가 그이 검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생각해내야 됩니다. 물론 교사랄지 인성지도사랄지 인성을 지도하는 사람들은 이걸 몇 차례 자꾸 읽어봐서 세상의 소금명하면 대강 어떻다는 그런 감각을 가져야 되죠. 그리고 이제 더 많이 학생들과 이런 상담도 하고 성격유형 검사를 하면은 이거에 대해서 전문성이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중에서 제일 처음에 ISTJ형, 이걸 세상의 소금명이라고 합니다. 내향성, 감각형, 그 다음에 사고, 판단.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신중하고 조용하고 집중력이 강하다. 세상의 소금형은 이게 그것을 가리키죠. 내향, sensing, 그 다음에 thinking, judgment, 집중력이 강하고, 그 다음에 매사에 철저하고 사리 분별력이 뛰어나다는 일반적인 성격을 기술한 겁니다. 이 사람은 세상 여러 가지 유용한 그런 일들을 하는데, 뭐 회계랄지 신중하고 집중력이 강하기 때문에요. 회계 또는 법, 사무직 이런 데좀 특성이 있고요. 그 말고도 토목이랄지 생산, 건축, 보건, 그다음에 보수적인 관리자, 일반적인 보수적인 관리자는 그런 어떤 사회를 이끌어 나가는 중추적인 그런 역할을 하게 되죠. 그런데 적합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임금 뒤편의 권력형 ISFJ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은 정보를 꼼꼼하게 다루고 잘 기억을 해요. 뭘 다룬 다음에 잘 기억을 하고 친절하고 그 다음에 동정적이고 재치가 있는 사람입니다. 재치가 있어서. 그리고 이 사람들은 뭘 해야 되냐면 복지사업 같은 걸 하면 좋고요. 그 다음에 중간관리직, 의료업, 그 다음에 봉사직, 이런 일을 하면은, 이 사람들은 적성에 맞는 겁니다. 이게 적성에. 이 사람들이 이런 일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을 할 수도 있죠. 그러나 이렇게 하면 좀 자기 적성에 안 맞고, 오히려 이런 일들이 본인의 적성에 맞는다, 이런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백과사전형. 두루 잘하는 사람이겠죠? 백과사전형은 조용하고 과묵하고 절제된 호기심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되겠죠?
활발하고 떠들고 하는 사람들은 아마 백과사전행이 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인생을 관찰하면 상황을 잘 파악하는 능력이 있다. 그래야 잘 파악을 해서 그런 지식들을 쌓아가지고 두루 많이 알게 되겠죠. 아주 여러 가지 장인들이 있죠. 장인들. 그 다음에 경제 분야. 응용과학. 엔지니어링이 뭐 결국 응용과학이죠. 법률, 통계, 판매 분야. 이런 사회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백과사전형 그런 성격 유형을 가지고 있으면은 유리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성인군자형. 우리가 사회를 살아나가는데 성인군자들이 있다고 그러면 존경을 받겠죠. 누구나 또 성인군자가 되고 싶은 그런 욕망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성인군자가 되고 싶은 사람들은 FP라고 그러는데 introversion 내향적이고, 그 다음에 감각적이고, 그 다음에 feeling, 감정적이고, 그 다음에 perceiving, 인식 하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말없이 다정하고, 온화하고, 친절하고, 연기력이 뛰어나고, 겸손하다. 성인군자는 겸손해야 되겠죠. 다정하고 겸손하고 친절한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고, 이 사람들은 물론 이런 성직자나 사회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회면 좋겠죠. 그러나 예술이나 체육인 같은 사람들도 이런 성인 군자형 같은 사람들이 그런 걸 잘할 수 있고, 교직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수완 좋은 활동가형, 활동을 잘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현실적 문제. 현실적 문제를 잘 해결하고 적응력이 강하고 관용적이다. 그래야 수완이 좋은 그런 활동가가 되겠죠. 중재하거나 요식업 같은 걸 해서 하면은 손님 많게 그렇게 상술이 좋고, 그다음에 경찰이나 기업가 같은 걸 해도 잘할 것이다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사교적 유형, 사교자라는 사람들 당연히 사교적이고 활동적이고. 그 다음에 사교를 잘하면 수용적이죠. 잘 받아들이고 친절하고 낙천적인 사람들이 사교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교적 유형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뭔 성격 유형이라고 할 것인가 이렇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교적이고 활동적이고 수용적이고 낙천적이다 하면은 아, 그 사람은 사교적 유형이겠다. 반대로 사교적이다 그러면 그 사람 어떤 성격이 돼야 사교적 유형이라고 그럴까? 우선 사교적이고 낙천적인 그런 사람이고 활동적인 사람이어야 되겠네. 이렇게 특성에서 이런 별칭이다 이게. 별칭에서 이런 특성을 유도할 수도 있고 이런 특성을 보고도 별칭을 생각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사업가. 사업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구체적이고 현실적이고 사실적인 활동을, 사실적이고, 자기 활동을 조직화하고 주도해 나가야 그런 사업자가 되겠죠. 그러니까 지도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 관리자랄지, 이제 상급 책임자, 아까는 이제 중급 관리자, 뭐 그런 보수적 관리자 이런 게 나왔었죠. 이 사람 이제 상급 책임자, 사업가를 할수 있는 게졌고요. 그 다음에 행정관리, 생산건축 같은 것도 사업가형이 잘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친선도모형, 살아갈 때 좋은 게 좋은 거야. 이렇게 해서 살 사람들을 갖다가 다독이고 이끌어주고 화합시키는 그런 친선도모형입니다. 그래서 무슨 마음이 따뜻하고 이야기하기를 좋아해야 된다. 다른 사람 뭐 얘기를 조금 해가지고 잘 이야기를 좋아한다는 것은 자기가 이야기를 하는 것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이야기를 듣는 것도 좋아하는 겁니다. 친선도모를 하려면 그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양심이 바르고 인화를 잘 이룬다. 인화를 잘 이룬다. 이 사람들은 이제 뭐 어떤 조직의 활력소가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각 조직에 들어가면은 친선을 잘 도모해서 조직을 활력화시키겠죠. 가정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각종 사회 집단에도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각 이런 조직에 들어가서 그 조직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을 잘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언자형, 뭘 세상을 이렇게 보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갖다가 선견지명이 있는 것처럼 잘 예언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은 우선 통찰력과 직관력이 뛰어납니다. 그리고 잘 참고, 통찰력과 직관력이 뛰어나고요. 그 다음에 양심이 바르고 화합을 추구한다 하는 게뭐 구수정의적이고요. 이 사람들은 어떤 아이디어를 내야 될 그런 직업, 또는 상담 같은 거, 또 심리치료 같은 거, 또 예술이랄지, 문학, 연구개발도 마찬가지입니다. 연구개발도 새로운 것을 계속 추구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기대를 가지고 연구개발을 하기 때문에 애연자형이 이런 연구개발에도 적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과학자형. 과학자형은 뭔 생각이 납니까? 독창적이고, 창의적이고, 분석력이 뛰어나다. 그렇겠죠? 그리고 신념도 강하고요. 이 사람들은 과학자, 발명가, 또 의외로 철학이나 정치 분야도 과학자들이 잘할 수 있습니다. 중국 같은 데는 이런 정치하는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의 과반수가 이런 이공계입니다. 어떤 때는 뭐 7할 정도가, 7, 8할 정도가 이공계인데, 우리나라는 이공계에서 이런 정치하는 사람들은 좀 적죠. 대개 정치하는 사람들은 법대 아니면 상대, 인문대, 이런 사람들이 정치를 잘 주로 하는데, 원래는 이런 과학자형이 정치에 적성이 있다는 것이 이런 MBTI에서 제시하는 하나의 방향입니다. 잔다르크형. 나를 따르라 하고 자기를 몸을 불사르는 행위죠. 정열적이고 충실한, 그다음에 내적 신념이 깊은 그런 사람들. 이 사람들 어떤 신념이랄지 이상가랄지 예술가나 탐색하는 사람들도 이런 잔다르크형 적성이 있으면은 잘할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이디어 뱅크는 조용하고 과묵하다. 그 다음에 논리와 분석으로 문제를 해결한다. 그래야 어떤 아이디어가 분석이 되고 정리가 되고 쌓이겠죠? 이 사람들은 사상이나 시스템, 건축사, 우주 원리를 파악하는 사람들, 설계하는 사람들, 철학하는 사람들, 또는 순수과학자, 이런 순수과학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아이디어 뱅크에 INTP 적성이 있으면 좋다는 것이고요. 스파크형은 정열적이다. 스파크, 팍 튀는 거니까요. 그다음에 재능이 있어야 되죠. 상상력이 풍부하다 한 사람입니다. 상상력이 풍부해요. 그렇게 해서 이런 광고 같은 거 하려면은 이런 반짝 튀는 그런 게 있어야죠. 그다음에 작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작가도 어떤 반짝 튀는 그런 감각을 가지고 소설도 쓰고 시도 써야 되니까요. 저널리스트 같은 거. 오히려 이제 성직자나 교육자나 상담하는 사람도 이런 스파크형이 하면은 잘할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도자형, 지도자. 우리나라의 제일 어려운 점은 지도자가 없다는 것이죠. 나라를 이끌어갈 지도자들, 소위 정치라는 그런 사람들이 능력이 없고, 그 다음에 정직하지 못하고, 또 당 중심으로 패당이나 하고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이런 지도자형인 인성을 가진 사람들이 좀 많이 있고 그 사람들이 정치를 해가지고 우리나라 정치가 좀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열성 있는 사람들이 뭘 해보고 싶어 하는 사람들하고 그다음에 살찌고 단호하고 지도력과 통솔력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어려움은 이런 지도자형이 아닌 사람들이 정치를 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죠. 지도자형들은 지휘관아, 날 앞서라, 앞서 날 따르라는 사람들이고, 이제 공무원이나 사업가 같은 데도 이런 사람들이 하면은 잘할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언변능숙형, 말 잘하는 사람들이 있죠. 말 잘하는 사람은 뭘 하면 되겠습니까? 성직자나 외교관이 되면 좋겠죠. 이 사람은 적극적이고 책임감이 가고 사교성이 있고 동정심이 많다. 이 사람들이 언변이 능숙해요. 사람을 다루는 직업, 교직, 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사나 성직자나 심리 치료사나 하는 사람들도, 그다음에 외교관이나 하는 사람들도 이런 언변 능숙형이 되면은 이런 적성에 잘 맞는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발명가형. 발명가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뭡니까? 독창성이죠? 민첩해야 됩니다. 빨리, 독창적으로. 그 다음에 안목이 넓은 안목을 가지고 있어야 그 틈새를 차려서 발명을 할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의 관심도 많아야 되는 것이고요. 이 사람은 단조로운 일을 싫어합니다. 반복적인 일을 싫어하고, 그 다음에 도전성이 있는 일을 좋아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프로젝트 리더가 된다거나 발명을 한다거나, 마케팅, 컴퓨터 분석하는 거, 이렇게 새로운 뭔가 도전하는 일에 매달리는 그런 사람들이 발명가형 성격 유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지금까지 약간 지루하게 16가지의 성격 유형의 특성과 그 다음에 그런 성격 유형을 가진 사람들이 잘할수 있는 직업의 적성, 이런 분야를 살펴봤는데요. 이제는 실제로 이런 검사를 하는 것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사용할 것은 MBTI 간이 검사지인데요. 그 검사지를 보면은 검사하는 방법이 이렇습니다. 검사하는 방법이. 아까 선호 경향이 있었죠? 선호 경향에는 예를 들어서 이건 에너지의 그런 경향이죠. 외향성이냐, 내향성이냐 두 가지 지표가 있었죠? 그럼 선호 경향을 갖다가 놓고 그 지표 중에 외향성인지 내향성인지를 찾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감각형인지 직관형인지를 찾는 것이고, 사고형인지 정서형인지 판단형인지 인식형인지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 8가지 중에 자기가 어디에 속하는가 하는 네 가지를 찾는 겁니다. 여기서는 나는 외향형인지, 여기서는 나는 직관인지, 여기서는 나는 사고인지, 여기서는 나는 판단인지. 그래서 이 각각 유형 중에서 하나씩, 지표 하나씩을 해서 지표 네 가지, 둘, 셋, 네 가지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걸 물어봐야 되겠죠? 그럼 우선 첫째, 자기가 외향형인지 내향형인지를 묻는 그 질문이 있는데, 그 질문이 쌍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1번은, 처음 보는 아이들과 나는 쉽게 이야기하고 친해지는 편인가? 그렇지 않으면은, 친한 사람이나 친구가 없는 모임에 가면 불편한가? 어느 것이 자기 성격과 더 유사한가를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이걸 선택한 사람은 외향형을 선택한 것이죠? 이걸 선택한 사람은 내향형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에 가도 자기는 아주 활발하게 행동할 수 있다. 이건 외향형의 특징이죠? 그러면 친구를 쉽게 사귀는 편이 아니고, 친은 몇 사람 친구들과만 잘 지낸다. 이건 아주 내향적인 그런 성격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선택한 사람은 내향성을 선택한 것이고, 이걸 선택한 사람은 외향성을 선택한 겁니다. 그렇게 쌍으로 돼 있는 그런 문항 중에서 자기를 잘 나타내는 그런 문항을 고르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상징적인 표현보다 구체적인 걸 좋아한다. 오감을 통해서 하는 걸 좋아한다. 자기는 상상 속의 이야기를, 직관적인 얘기죠. 상상 속의 이야기를. 왜라는 질문을 자주 합니다.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선생님이 말을 잘안 들으면 사람을 더 생각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건 과제 중심이라 나는 일을 해야 된다. 이 사람은 계획을 세우지 않고 일하며 그때그때 잘 처리한다. 이건 퍼시빙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쌍으로 된 선호지표별, 이게 선호지표죠. 외향성, 내향, 검사 문항 중에서 하나씩을 선택하게 검사지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검사를 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아까 쌍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EI, SN, TF, JP 이렇게 쌍으로가 짝으로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어떤 것이 자기를 잘 설명하는가 나타내는가를 골라서 공표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8개 선호지표 골라가지고 이제 이렇게 골랐으면은 그 전체 답지를 가지고 이제
채점을 해야 되겠죠? 채점을 한다는 것은 어떤 성격 유형인지를 찾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찾아낼 때 어떻게 찾아내느냐면은 E와 I를 선택하는 게 예를 들어서 열 문항이 있다고 그러면은 그 중에서 E를 갖다가 8개 선택했다. 그리고 I를 2개 선택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여기에 선호 지표 결정을 E로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외향성이 내향성보다 더 강하다 그런 겁니다. 또는 어떤 사람은 S에 3개를 하고 N에 7개를 했다 그러면 그 사람은 N, intuition이 그 사람을 잘라내는 선호 지표고요. 그러니까 N이죠. N. 그 다음에 7개 중에 4개는 T고 3개는 F다. 그러면 성격 유형이 잘 나눠지지 않는 거지만은 자욱은 무엇보다 T가 F보다 많으면 여기는 T로 J나 P도 마찬가지고 P이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네 가지의 성격 유형의 그 지표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뭘 통해서? 그 검사줄을 통해서 뭘 선택을 했느냐에 따라서 많이 선택한 것을 갖다가 고르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똑같다고 그러면, 이게 홀수로 되어 있어서 똑같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많이 똑같다고 그러면, 앞에 것을 선택한다. E하고 I가 5개 똑같다고 그러면 E. J하고 P가 7개 똑같다고 하면 J. 이렇게 해서 선호지표를 결정할 때 마지막 칸에다가 이것을 써놓고요. 그러면 이 마지막 칸에 있는 4개의 기호가, 예를 들어서 ESFJ. 아까 성격 유형이 이렇게 4개의 지표로 되어 있었죠? 4개 지표상으로 되어 있는 그 16가지 유형이 만들어지는데, 요 마지막에 얻어지는 글자 4개가 그 피검자의 성격 유형입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자, 검사지에 이렇게 쌍으로 되어 있죠? 쌍으로 되어 있는 것 중에서 고르고요. 그 다음에 그 고른 것을 갖다가 이 채점표를 가지고 각각 몇 개씩 골랐나? E는 몇 개, I는 몇개 골랐나를 고르고. 그 다음에 둘 중에서 많이 고른 것을 골라서 여기에 쓰면은 결국은 16개의 성격 유형을 나타내는 네 가지 지표, ESFJ와 같은 지표가 형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검사, 이 검사를 통해서 자기의 성격 유형을 알 수가 있는 것이고요. 이게 이제 성격 유형 검사를 보면은 어떤 유형은 좀 많고, 어떤 유형은 좀 적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ESTJ는 뭐 12%고, 어떤 유형은 뭐 4%밖에 안 되고, ENTJ는 뭐, INFJ는 4%고, 이렇게 하지만은, 사람의 성격을 갖다가 이렇게 16가지로 상당히 골고루 나눴죠? 성격을 16가지로 나눈 것은 사실은 상당히 많이 나눈 겁니다. 왜냐면 우리가 성격을 나눌 때, 어떤 경우에는 뭐, 동양 사람들 체질이라고 했죠? 체질이라고 그래서 태양인, 태음인, 소양인, 소음인 네 가지로 나누죠? 네 가지. 또 혈액형 가지고도 성격을 얘기를 하죠? 혈액형은 뭐에 있습니까? A형, B형, O형, AB형 네 가지죠? 그러니까 네 가지 정도만 가져가지고 나눠가지고 성격 유형을 얘기하는데 그렇게 되면 너무나 광범위하죠. 너무나 광범위합니다. 그리고 100명 있으면 25명씩 평균적으로 나누기 때문에 그러나 MBTI 성격유형검사의 장점은 그걸 무려 16가지로 나누기 때문에 좀더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나누어서 성격유형의 특성을 파악하고 적성을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 이런 MBTI 성격유형검사의 하나의 장점입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이 검사를 했으면은 성격유형으로서는 판단을 해야 됩니다. 나는 ESTP다. 판단을 해요. 그 판단을 한 다음에 ESTP의 형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무엇을, 어떤 종류의 직업을 하고, 무엇을 잘할 수 있고, 무엇을 못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런 설명, 그 자세한 설명은 교재에 있다고 그랬죠. 교재에 가서 그 자세한 설명을 보고, 아하, 나는 어떤 분야로 나갔으면 좋겠다. 나는 어떤 대학으로, 나는 의과대학으로 갔으면 좋겠다. 나는 사범대학으로 갔으면 좋겠다. 하는데 이걸 추천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검사를 해가지고요. 그럼 학생들이 진로지도나 진학지도를 할 때에 MBTI
성격 유형사를 활용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둘 중에 선택할 때 나는 어떤 것이 가까운가를 선택을 했죠? 그러면 이걸 다시 한번 검사를 합니다. 다시 검사를 하면은 이건 나는 어떤 게 가까운 것이 아니라 나는 어떤 것을 선호하는가. 예를 들어서 외향성, 내향성이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아주 내향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자기는 지금 내향적이지만은 사실 나는 좀더 외향적이 되고 싶다. 그런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 중에서 나는 무엇을 선호하는가 하는 관점에서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2를 선택하겠죠. 2를 선택해요. 나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내가 선호한 것을 쭉 권해서 나중에 내가 선호하는 형이 무엇인가를 그것은 무엇과 다를 같지 않을 수 있으니까 일반적으로는 자기 성격에 완전히 만족하는 사람이 아니고는 이 16가지 성격 유형이 같을 수가 없겠죠? 조금씩 다를 것입니다. 어떤 때는 자기 성격이 못마땅해서 정반대의 성격을 갖고 싶은 사람은 정반대의 성격이 나올 것이고요. 그래서 자기가 현재 가지고 있는 성격 유형과 그 다음에 변하고 싶은 그 성격 유형을 비교해 보면은 아 내가 어떻게 노력해야 되겠구나 하는 걸알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내향형인 그런 사람이 외향형이 섞인 그런 성격 유형이 됐다고 그러면 나는 좀더 활발하게 활동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할 것이고 예를 들어서 그런 감각에 의존하던 사람이 자기는 그런 감각적인보다 어떤 개념적인 거 이런 게 좋다고 그러면 앞으로는 그냥 즉각적인 그 감각의 정보를 수집할 것이 아니라 책을 읽고 그 다음에 어떤 원리를 근거해서 좀 정보를 수집하고는 그런 게 좋겠다. 이렇게 자기가 바꾸고자 하는 성격이 있다고 그러면은 그 바꾸고자 하는 성격을 원래 성격과 비교해서 내가 무슨 노력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걸 찾아내는데 이 검사를 활용할 때 했다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변화시키는 것이죠. 네 가지 내향성을 외향성으로 변화시킨다거나 판단을 갖다가 감정으로 이렇게 변화시킨다거나 이렇게 여러 가지의 그 상대의 쌍을 이루고 있는 선호 지표들 중에 바꿀 필요가 있다고 자기가 생각이 되고 바꾸기를 원하는 것을 찾아내 가지고 그것을 거기에 따라서 자기 성격을 바꿀 수 있도록 노력하는 데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걸 검사할 때, 본인이 검사를 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철수의 MBTI 성격 유형 검사를 한다고 그러면은, 철수 어머니가 철수가 돼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자, 철수는 내향적인가, 외향적인가, 이제 그 질문을 묻는다고 하면, 철수는, 본인은 외향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엄마 생각에는 내향적일 수도 있죠? 그럼 엄마 생각하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마가 생각하는 대로 쭉 거니 검사를 해봐가지고 나중에 보면은 성격 유형이 같으면은 본인이 엄마와 같은 그런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이고 성격에 대해서. 그런데 엄마가 생각하는 것하고 본인이 생각하는 것도 다를 수가 있습니다. 다르면은 물론 자기 자신이 자기 성격을 잘 안다고 그러지만은 약간 주관적인 그런 판단에 의해서 객관성이 결여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지금 16년 또는 20년 동안 키운 자기를 잘 아는 부모, 아버지나 어머니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이걸 판단해 줄 것입니다. 또는 자기 아주 단짝 친구가 있어서 쟤는 나의 모든 걸 알고 나는 쟤의 모든 걸 안다는 그런 단짝 친구가 있으면은 그 친구의 입장에서 이런 성격 유형 검사를 해보는 겁니다. 나의 단짝 친구, 철수는 성격 유형이 어떤 유형인지를 찾아야죠. 그러면 그것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가 있죠? 다르다 그러면은 오히려 그 부모나 다른 친한 친구가 판단한 것이 더 객관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걸 참작을 해야 되죠? 참작을 해서, 아, 정말 그런가 하고 자기가 다시 검사를 해볼 수도 있습니다. 나를 외향성이라고 그러는데 나는 외향성인 줄 알았더니 친구나 어머니가 나를 내향성이라고 그런다. 그럼 이제 그 검사 문항들을 다시 한번 검토해 가면서, 아, 이게 외향성, 내향성, 나의 뭐에 가깝죠고 하면 다시 한번 꼼꼼히 검사를 해보면은 어떤 경우에는, 아, 친구나 어머니가 검사한 그런 것과 유사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MBTI 성격 유형 검사는
진로지도, 진학지도, 자기 성격을 교정하는데, 그 다음에 자기 성격의 객관적인 성격을 파악하는데, 널리 활용할 수가 있어서, 특히 이런 진로지도, 진학지도 할 때, 좋은, 그런 자료가 됩니다. 그러니까 인성도, 예를 들어서 내향성, 외향성 같은 것도 인성이고, 그런 판단한다거나 감성을 갖는다거나 이것도 인성이기 때문에 꼭 진로나 진학뿐만 아니라 인성 지도에서도 그 성격 유형을 파악을 해서 거기에 맞는 인성 지도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MBTI 성격 유형 검사는 두루 사용되고 있는 성격 유형 검사입니다. 이상으로 MBTI 성격 유형 검사를 했는데 여러분은 MBTI 간이 검사지를 다운로드를 했어요. 왜냐면 이 사이트 아래에 이 간이 검사를 다운로드하는 링크가 있으니까요. 그 링크에 가셔서 그 다운로드 해가지고 제일 먼저 자기 자신의 성격 유형 검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자신의 성격 유형 검사를 하고 채점을 하고 그게 맞는지 틀리는지 감각적으로 아 그렇겠다고 생각이 되는지 그걸 우선 확인하시고 그리고 이제 가까운 주변에 있는 자기 자녀랄지 또는 학생이랄지 그걸 이제 한 명씩 두 명씩 하다 보면은 좀더 MBTI에 대한 그런 검사 방법도 알고. 중요한 것은 성격 유형도 파악하고 각 성격 유형에 따라서 그 학생이나 자녀나한테 어떤 조언을 해줄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전문성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MBTI 검사를 잘 이해를 하시고 활용하셔서 좋은 인성 지도자, 인성 교사, 인성 지도자, 인성 교육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